안녕하세요, 자세형입니다. 지난번 디로그온에서 트랙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GPS에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용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GPS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GPS 트랙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GPS 사용법에 대해서도 쉽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GPS 트랙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화법 시스템입니다. 아시다시피 웬만한 스마트폰에는 이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GPS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뿐이지 트랙을 만들지는 않아요.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트랙이 자동 저장됩니다. 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신의 바리오에 GPS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바리오 기능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GPS가 탑재된 계기도 있더라고요. 꼭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폰은 XC 트랙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래에 띄워드리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에어트리버를 사용하셔도 돼요. 에어트리버는 트랙을 저장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비행 중에 참고하는 앱은 아닙니다. 장점은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비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이 되니까 일종의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 기록에 자세한 분석이 나와요. 스마트폰이든 객이든 GPS는 트랙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보통은 1초에 한 번은 좌표에 기록이 되는데요. 2시간이든 4시간이든 비행을 하게 되면 쭉 나열하게 돼서 하나의 트랙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랙을 3D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트랙에는 다양한 확장자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 IGC, 어떤 거는 KML, 또 GPX라는 확장자도 있습니다. 어떤 파일이든지 트랙 로그라면 변환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접속, 업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일단 구글 어스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KML 파일은 구글 어스에서 바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이륙한 장소부터 착륙 포인트까지 한눈에 들어오고요. 서머의 드래프트 방향과 어느 구간에서 상승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얼마 전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죠? 성적 옆에 보시면 IGC KML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KML 파일을 열어보면 누가 어떻게 비행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IGC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비터에서 제공하는 CU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유료이며 1년 구독권을 구입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옛날에는 컴프 GPS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지금은 랜드9라는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아쉽지만 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에이브리.com은 곧 폐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스포츠트랙라이브.com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랙 업로드도 가능하고 3D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설치 시에는 에어트리번과 같은 역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IGC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3D로도 볼 수 있고요. 이 사이트도 곧 유료화 된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소아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 사이트도 IGC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멋진 사이트네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위에 들어가 보시면 3개의 트랙 로그를 분석해서 서멀 지도를 만드는 사이트입니다. 스카이웨이즈는 트랙을 보여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비행을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서멀로 옵션을 바꾸면
상승이 강한 지역이 표시됩니다. 이게 보다 보면 누구의 트랙인지 몰라도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선수들 또는 경험자들의 트랙과 본인의 트랙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되겠죠? XC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디오스.